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진 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생을 사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팔을 불면서 나의 행실과 공로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저희의 일을 하면서 침묵 속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크고 작은 죄 속에서 저희는 괴로워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루처럼 또한 하루를 평생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저희 마음이 들뜨거나 영적인 긴장이 풀리거나 혹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로 순종으로 또한 삶의 실천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오늘도 납작 엎드려서 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에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반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에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주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여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훗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주위관은 드고아 사람 이께서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주위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주위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주위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주위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주위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던 사람 분하야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주위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분하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시록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르놋 사람 예드하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는 저러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유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베는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 26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6장을 가지고 우리 명절 때 사용할 가족은 경건의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의 자손도 복을 받고 또 그가 성전 문지기로 귀하게 섬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입니다. 그 복을 귀히 여겨서 자손 만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을 소홀히 여겨서 마치 에서의 팥죽처럼 아무렇지 않게 소홀히 대할 수 있어요. 장자권보다 팥죽을 더 높이는 잘못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셨을 때, 즉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머물게 되었을 때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잘 모셔서 주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은 마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을 방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이에요. 언약궤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언약궤의 방문은 말씀의 방문이요. 말씀의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 주님 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한 그는 기쁘게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수종들은 레위지파,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해보이는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요. 문지기는 몸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옥신각신할 수도 있어요. 밤의 외로움을 지켜야 되고 낮의 뜨거움을 견뎌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를 이 직임에서 섬기게 하셨으니 다른 것 없어도 돼요. 이런 오베데돔의 복, 우리는 그 복을 오늘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드신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늘 그 방문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실 준비는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그 복, 내가 이미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날카롭게 대립하거나 또한 명절 때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매일 간증하고 기도로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라는 제목으로 34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군대를 12 반열로 나눴죠. 12개의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군인들은 한 달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반이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니까 12째 달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다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1년 중에서 한 달 동안만 섬기면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무에 속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한 달씩만 복무하면 나머지 기간은 자기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달이에요. 그동안만 가족과 떨어져서 나라의 대의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대, 12 반열로 나누어진 군대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됐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됐고 모든 사람이 다 용사하고 1년에 한 달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지체 가운데 다 주의 군사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쳐든 군사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과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정욕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20세 이상이란 말은 칼을 빼들 수 있다는 말은 회심한 성도에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와 혹은 입교의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약하고 그 이전에 이미 실체, 즉 회심이라는 실체를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 군대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좀 나서서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1년 중 한 달이면 좋게요. 이젠 다른 형제가 그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직분을 돌아가면서 섬기는 우리 개혁교회 예를 들었어요.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들은 일평생 그 직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범적인 교회들에서는, 더 앞선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1년 혹은 4년마다 돌아가면서 섬긴다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그렇게 재신임 투표를 해서 계속 세워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한 기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목사를 재신임하여 계속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주의 용사여 책임을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두머리 한 명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관 한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을 보시면 넷째 딸, 넷째 주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니 이렇게 정과 부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질서, 무계획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 은혜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계획 세우는 거는 믿음 없다는 증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1번 아니 좌절되었을 때 2번 안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물맷돌을 가져갈 때 돌멩이 하나만 가져간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의 계획은 실수할 수 있으니 다음 계획을 주 안에서 준비하는 것. 이게 합당합니다. 첫 번째 지휘관, 두 번째 지휘관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은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만 사는 것은 이신론에 빠질 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는 성도는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뿐만 아니라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긴 하지만 조직이어서 거기에 목사와 교사 또 장로와 집사가 있어 체계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허순길 목사님, 허순길 교수님도 이제 돌트신조에서 돌트총회에서 정리한 개혁교회 질서에 대해서 해설집을 남겨놓으셨죠. 그 해설집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본문이에요. 개혁교회 질서에 대한 거. 목사를 청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서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새기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는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요 계획을 잘 준비해 놓은 교회인 것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요압을 통해서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범죄한 사건을 언뜻 비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즉 교만 어린 마음으로 인구를 다 세고 교만 어린 마음으로 내 돈을 다 세고 교만 어린 마음으로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예측하고 살 수 있는가 예측하고 이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셈해 보세요. 주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셈해 보세요. 내 뜻대로만 밀고 가면 오히려 줄 수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발람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전 성경에는 인생이 아니시니라고 되어 있었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주님은 작정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시고 비록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 이미 주었는데 교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믿고 우직하게 가면 돼요. 그게 초심이에요. 괜히 여기 기웃 저리 기웃 어디 팔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고 끈덕지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왕의 곡간, 밭, 성읍, 또 망대의 곡간, 밭가는 농민을 다스리고 포도원, 포도주 곡간, 감람나무와 뽕나무, 또 기름 곡간, 왕의 소떼, 또 골짜기에 있는 속떼, 또 낙타와 나귀, 양떼 이렇습니다. 다윗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사람들 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부터 쭉 레위인부터 열거하다가 또 이제 군대도 했고요. 또 다스리는 지도자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구석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 당신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런 양떼나 지키고 아, 저 왕의 재산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나는 왕의 직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왕의 재산을 맡겨주셨어요.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 그리고 재능과 은사는 다 왕의 재산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자꾸 내 것처럼 굴지 마세요. 잠깐 맡아 관리하는 건데 그거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양떼 왕의 재산인데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 소떼 신선한 풀을 뜯기고 안전을 보장해 줘야지 여기서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있어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거나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준 거예요. 돈 모으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 그 재능도 왕 대신 예수님이 준 겁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다면 빨리 믿으세요. 주인이 부르니까요. 내 거 아니니까요. 곧 그분 앞에 소환되어서 얼마나 남겼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인을 알아봤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부끄러움 없도록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왕의 재산 잘 관리하고 또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농민이 있어요.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나무, 가지 잘 전지해주고 열매를 잘 관리해주고 밖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돌아보고 농민은 씨를 뿌려야죠. 그게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의 의무예요.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산 잘 활용합시다. 계속 씁시다. 동정하는 사람은 계속 동정하십시오.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연구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도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겨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 행인대로 복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10분 활용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며 나는 너를 군대로 보낸다. 너의 몫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왕의 재산을 맡기시면서 너의 의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